전부 무인 모텔이네. 아, 바로 여기네. 남자 둘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데요? 오늘 매물 도착. 아, 오늘은 모텔인데요. 여기가 앞으로 이쪽으로도 촬영이 많이 되죠. 군이 넘어가려면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 요 앞에 보면 가자 교차로 팔공산 좀 올라와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교차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모텔인데, 위치가 좋네요. 이 건물 뒤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 들어가는 길목에 가장 먼저 있는 집이라서 괜찮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새를 놓아 두셨는데, 이분도 이 라인에서는 자기 쪽이 가장 뭐 매출은 제일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무인 모텔입니다. 무인 모텔. 이렇게 지금 문이 닫힌 쪽은 좀 손님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건축물 기준으로 양쪽으로 모텔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총 16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룸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런데 와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이라 우익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은 딱 한 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아, 차가 딱 들어오면 저래 자동으로 다 끼고, 아, 이렇게 올라가구나. 숙박 요금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진짜 무인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문은 일단 불 좀 켤게요. 확실히 모텔이라 불이 어둡네요. 아, 이렇게 다 켰고, 침대 하나 있고, 다음에 소파.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이렇게, 그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컨셉 등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텔이고요. 전체 룸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호실도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무인 모텔입니다. 손님이 들어갔다 나가면 청소를 하는 거 보시겠어요? 아니요, 굳이 그거랑 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괜히 귀찮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귀찮네. 금방 찍고 갈게요. 다른 컨셉만 보여주려고. 여기는 이런 컨셉으로. 방마다 조금씩 컨셉이 다른 컨셉이고요. 이런 옵션 사항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도 여기 되어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모텔 보여드렸고요. 다시 입구랑 나가볼게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창고도 잘 돼 있고. 제가 와가지고 청소도 엄청 많이 하고. 예, 사모님 관리를 잘 하셨네. 네. 불 이런 거 나가는 거 다 우리 아저씨가 다 새로 해가지고. 아, 잘 돼 있구나. 들어서 이런 거. 여기도 주택이 한 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 그런 일이 식사중이라. 아, 여기도 세탁실. 아, 세탁실 돼 있고. 그리고 아, 여기는 주방. 식당. 아, 식당 주방. 주방도 크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방이 있고. 아, 방이 이렇게 주택 두 채로. 주택 한 채인데 방이 두 개. 아, 방 두 개로 그래. 어, 여기도 괜찮네요. 생활해도 돼. 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셔도 되겠네. 앞에 이렇게 테라스 식으로도 만들어 두셨고. 예, 요 앞에도 마당이 있네요. 아, 여기도 앞쪽에는 딱 살림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로 담월세라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밭도 관리할 예. 수 있거든요. 아, 저 요쪽에. 아니, 저기 옆에도 있고,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아, 잘 되면 나한테 주세요. 아, 뒤쪽이 전체 관리하면서 밭도 관리하시구나. 네. 그 소일거리로. 예. 아, 이쪽에도 저 위에도 있어요. 아, 저 위에도. 아, 저 위에도. 아, 저 위에 거까지입니까? 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두셨다. 여기가 새가 들어가 계신데, 현재 임차인분 이것저것 해서 월세 포함 1,000만 관리비 포함 1,000만 원 정도 나가신다고 하네요. 매출은 지금 좀 비수기이긴 한데 한 2,0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성수기 때는 더 나오겠죠. 이런 점들을 수익 등을 따져가지고 이런 모텔도 한번 운영을 해보실 분들 오늘 매물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기성리에 있는 무인 모텔 소개시켜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